오늘은 저희 이야기 저희 사심 혹은 다른 남성들 정상인들의 사심 이야기 하나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100% 한국 여성들의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니어친 매갈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프엠니즘 이슈에 대해 무지한 남성들의 대다수는 여시나 일부 쿵쾅이는 소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시와 매갈은 일베와 동급인데 요즘 따라 많이 보이더라라는 식으로 제 주변에 하나둘씩 FM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여자들 FM만이 하는 거 믿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하며 대한민국 여성들이 오염된 쓰레기통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의 이야기를 연세대학교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들만 현실을 모른다. 20대 여자들 절반 이상은 이미 FM 사상을 가졌다. 내 주위에는 없는데 하는 애들은 걍 너네 주위에 여자가 없거나 굳이 말을 하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네가 잠재적 가해자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지. 잠재적 가해자 취급이 지읒같다는 남자들 생각해봐라. 그런 취급이 지읒같으면 FM니즘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 그리고 공학 검색대도 너네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이리저리 수색하는데 그것도 기분이 나쁘냐. 한국 여자들은 학대당한 기억이 있고 만약 학대당한 동물이나 어린이가 네 손길을 무서워하면 빡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야 맞는 거다. 라면서 연세대에 다니는 한국 여자는 20대 여자들 절반 이상은 FM니즘 사상을 가졌으며 네 주위에 그런 티를 내는 여자가 없다는 건 네가 잠재적 가해자라 굳이 말 안 하는 거다. 라는 소리를 하면서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제가 말하거나 남성들이 말한 게 아니라 여성들이 스스로를 여자 절반 이상이 FM이라 말하는 중이라는 사실. 실제로 정말로 한국 여자들은 한국 여자 절반 이상을 FM 취급해주길 바라고 있으며 나 여대 다니는데 우리 걍 XX 매갈대라고 그러고 화끈하게 다니고 있음. 니 짝녀 여친 전여친 첫사랑 여자 형제 다 매갈이야. 내 주위에는 여시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응 너 빼고 다 매갈이야. 응 니 짝녀 매갈이야. 네 주변 여자 다 매갈이고 네가 계속 연락하는 전여친 전전여친 짝녀 누나 다 매갈이야. 응 네 주위 여자 다 매갈이고 랄부 터지기 전에 눈 깔아라 씨바라. 라는 소리를 하면서 주변 모든 여자가 매갈이라고 여성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다들 어렸을 적 봤던 스타골든벨의 정답입니다. 소녀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녀는 세상에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동덕여대 공학전환 반대 서명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음침한 남자 싫다는 말도 함께 남겨주었죠. 여러분이 직접 구글에 검색해서 정답소녀를 검색해보세요. 그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FM처럼 못생기고 뚱뚱한지 말입니다. 못생기고 뚱뚱하면 FM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쁘고 날씬한 여자가 FM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절대 아닌 거죠. 헉헉 양남헉헉이라는 외설적인 닉네임을 가진 한국 여자는 결혼한 유부녀입니다. 이 여자는 내 남편은 왜 나한테 매갈이나 워마드 하는지 안 물어볼까? 물어보면 들켰노 니 전여친 매갈 니 마누라 매갈 니 딸 매갈 이렇게 말하는 게 소원인데 아쉽다. 라면서 결혼을 했는데도 저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한국 여자도 지 입으로 매갈이다라고 밝히지 않고 남성이 물어보면 그때 말할 예정이다 라는 예정이었다는 사실을요. 한국 여자는 절대로 지 아가리로 먼저 FM이다 매갈이다라고 여러분 면전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매갈임을 숨기고 여러분의 재산이 통통하게 물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인 거죠. 잘 기억하세요. 이 대녀 절반은 스스로를 FM이라 선언했었습니다. 한국 여성의 80%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요. 여러분이 흐린 눈으로 여자가 그럴 리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들은 이미 여러분 몰래 저런 짓을 하고 있으며 그 사상을 싹 숨기고 나중에 설거지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팩트이죠. 오늘 저는 제 의견 하나 없이 100% 한국 여자들의 입에서 나온 한국 여자들 절반이 FM이라는 증거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알겠어. 한국 여자 절반 이상이 FM이니까 잠재적 FM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사상 검증해볼게.